전에보다 조금 좀 포근해졌어. 제가 이제 집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고 좀 실용적인 느낌으로 좀 바꿔봤어요. 각이 지고 이랬던 소파가 있었는데 포근한 소파로 바꾸니까 20세트리 느낌이 좀 있는데요. 그거밖에 안 봐, 맨날. 그게 20세트리. 게스트룸도 조금 더 둘러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. 새로 옷방이 생겼는데 원래 거기가 이제 헬스방이었거든요. 어머, 네. 헬스방 없어졌어요? 아시겠지만 네, 헬스방. 제가 거기서 네. 고무줄 운동밖에 안 하더라고요. 굳이 저 방이 필요한가. 새로 이사 들어온 운동화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방 안에다가 좀 만들어가지고 놨어요. 저는 몸에 잘 맞는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아무래도 64kg다 보니까 뭐 스키니 바지라든지 아니면 좀 댄디한 옷을 입고 셔츠 이런 종류를 입었었는데 이제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느라고 약간 스타일이 좀 이렇게 더 편한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몸이 커지고 예전에 제가 즐겨있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허벅지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, 멋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좀 편하게, 네, 캐주얼하게. 아 근데 이런 카타르시스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 살쪄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운동해가지고 근육 때문에 옷이 작아졌잖아요. 셔츠 좀 풀러야겠는데. 말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왠지 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아침에 커피야. 창문 밖에 누구 있어요, 또? 지금 윌슨 뒷모습 봐, 쫄았잖아. 맞은편 집을 감시하시는 건가요? 너 죽기 전에 나 꼭 한 번만 만나자. 아? 기대할게요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이제 윌슨 오면 그래도 셀카 한번 찍어야죠, 평소에. 아, 그럼요. 아니, 뭐 그 필수 과정이긴 한데.